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23일부터 자체 블록체인 서비스 바이낸스 체인을 본격 가동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파생 암호화폐인 거래소 자체 코인 BNB는 바이낸스 체인을 바탕으로 독자 네트워크를 보유한 암호화폐로 탈바꿈한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낸스는 이와 함께 탈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 덱스 정식 서비스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바이낸스 덱스는 기존 중앙화 거래소와 달리 사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직접 운영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덱스는 1초에 140만 건 거래를 처리하는 기존 바이낸스 거래소와 동일한 거래 처리 속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수준도 크게 강화돼 고객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량 문제는 세계 180개국에 걸친 기존 바이낸스 유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해결 가능하다는 확신입니다. 바이낸스는 앞서 지난 2월 바이낸스 덱스 베타 버전인 테스트넷을 선보였습니다.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는 지난 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바이낸스 덱스와 기존 바이낸스 거래소를 동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달 안에 바이낸스 덱스의 정식 버전을 반드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